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만 잘해줘도 많은 아이들이 또 성인 내담자를 비롯해서 누군가 내 얘기를 경청해서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준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내 이야기에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라고 하는 우울감이 결국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슬라이드의 내용 보시면은 경청이란 내담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내담자의 말을 어텐션 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상담자의 문제를 떠나서 내담자에게 온전히 어텐션, 집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표정, 또 그의 자세, 다양한 간접 메시지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 집중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보이면서 집중을 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담자들은 많은 위로와 또 치료 효과를 얻게 됩니다. 보통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는 내가 말해주고 싶은 얘기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결론을 내려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그건 상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담자는 자신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너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여주는 것이죠. 자, 경청은 주의 집중 기술이 필요한데요. 친밀한 관계 형성, 그러니까 친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열린 마음 보여줘야 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피곤하고 너무 상담이 많아서 내담자에게 온전히 집중해 줄 수 없는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상태에 있으면은 좀 쉬는 게 좋습니다. 이 주의 집중의 기술에서 지랄드라고 하는 학자는 내담자를 마주대한다. 그래서 상담자가 자신의 시선과 몸의 방향을 내담자에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특별히 내담자가 저분이, 저 선생님이 나에게 몰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주셔야 됩니다. 또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되는데요. 상담자는 자신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전달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되고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내가 상대에게 보여주는 어떤 자세, 눈빛, 표정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담자가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금방 낙심하고 이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